어때요? 맛있어요? 오! 나 이거 되게 맛있던데. 라떼. 그냥 달고나 맛이야. 심심해요. Welcome everyone to another episode of A Glass with Billy. I have with me today a special guest, and that is Korean Ara. Ara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Oh, and by coincidence, we're wearing old style Korean school uniforms, and we are in Busan right now. And we're here to talk about Busan 사투리. In case you didn't know, I used to live in Busan. I can actually see the neighborhood that I lived. And I first learned Busan dialect. I didn't speak it very much, and I've since forgotten pretty much most of it. But that's gonna change today. We're going to be learning some fun phrases in Busan dialect, but we're also going to be talking about it in more detail. And of course, I'm going to put her social information in the link. 그리고 요즘 막 무슨 웹사이트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맞아요. I'm working on a website which is learnkorean24.com. You will find the free Korean study materials, and yeah, I hope it's helpful. Now, officially, there are 5 major dialects in Korean, and the one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oday is, of course, Busan dialect. So I'm going to say a few phrases in regular standard Korean, and she's going to translate them into Busan dialect. 그럼 일단 뭐해? 뭐하노? 뭐하노? 밥 먹었어? 밥 먹었나? Or 밥 묻나? 그럼 차이가 뭘까요? 밥 먹었나 하고 밥 묻나? 그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밥 먹었나를 좀 더 많이 쓰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다음은 고마워. 고맙다. 그냥 고맙다네요. 네. 그거는, 다 엔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주세요. 이건 알아요. 뭐예요? 주의소. 어, 맞아요. 주의소 아니에요. 주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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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즘에 주의소 잘 안 쓰죠.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좀 나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만 쓰고 제가 살 때도 안 썼어요. 네. 그럼 배고파. 배고프다. 배고프다. Yeah, it seems like a lot of them finish with the 다 ending. 반말체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말할 때를. 자, 다음은 힘들다. 아이고,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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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나? 맞나? 이것도 알았어요. 어. 맞나? 어떻게? 어, 어떻게? 여기 몇 개 있어요. Many ways. 어쩌노? 어쩌노?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도 있고 우짜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언어 같은데요. 네. 근데 우짜꼬. 저희 어머니 세대 많이 쓴 거 우야꼬. 우야꼬? 네. 우야꼬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야꼬는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써요. 우야꼬. 그건 좀 재밌네요. 네. 어. 젊은 사람들은 좀 그냥 어쩌노, 어쩌노 많이 오케이.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 왜 그래? 와 그라노. 와 그라노. This is really good though, but it's, I want to show you. The bottle this comes in, it's plastic, but it totally looks like some whiskey bottle or something. Okay, so yeah. 네. Try to say something in Busan and see if I can guess what it means. 빌리 씨는 애살이 있어요. 애살이 있어요? 어, 진짜 애살이 많아요. 애살 막 알아요? 기운인가요? 오, 좀 비슷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힌트를 줄까요? 네네. 어, 빌리 씨는 이렇게 부산에 와서 영상도 많이 찍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좀 애살이 있어요. 열정? 열정! 열정이요? Exactly. Oh, wow, I guessed it. 애살이라고 애살. 불러요. 애살. 어, 애살 많다 이 말을 좀 친한 사람들한테만 쓰고요. 좀 나이 많은 사람 또는 보스 위에 상사한테는 쓰진 않아요. 어, 저 상사분 애살 많아요. 좀 캐주얼한 거라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산 사투리는 어떤 건지. 네. 어,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투리. Like stereotypical dialect stuff. 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파이다. 뭐. 파이다. 파이다. That's true. Everyone knows 파이다. Not really. Not much. I don't like it. 하나 더 있는 것 much. 같아요. 모라카노. 모라카노 맞아요. 네, 그것도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있어요 혹시? 어, 다른 거는 잠깐만요. 좀. 아, 세 개가 네. 발음하는 거 맞아요. 달라요. 네. 좀 부탁할 때는 좀 이렇게 길게 하고요. 아, stop it. Don't do it. 좀. 그러면 다른 거 뭐 있어요? 대부분 한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뭐 사투리? 부산 사투리? 그런 거는 있어요. 손 씻거라, 발 씻거라. 그거 씻거 무라. 어, 씻거 무라.
그건 이건 무슨 안 말이죠?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이죠? 시커무라는 네. 시커라 시커무라 시커라 씻어라. 아 씻어서 먹어 시커무라. 시커무라. 이거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지금 약간 좀 헷갈려요. 내만 아는 건가 지금? 아라쌤만 쓰는 부산 사투리. 부산 사투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산 사투리 매력은 아무래도 빨리빨리 말하고 좀 짧기 때문에 효율적이에요. 제가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한만 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한번 만인데 한만 한만 보여줘. 한만이라고? 한만 만나줘 한만 한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재밌네요. 줘 이거 좀 줘 이거를 도라고 써요. 이거 좀 도. 그러면 밥도. 밥도. 아는. 아는 나도. 아는 나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래 여기 있어 이거죠. 이거를 아나. 아나. 아나, here you are. 아나. 두 아나, 글자? 아나, 여기 있다. Or. 아나, 여기 있다. 좀 더, 아나. 재밌네. 네. 이게 부산 말의 매력입니다. 한국인 아니면 외국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부산 사투리 아니면 이게 부산 사투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가끔 이제 한국 사람끼리도 부산 사투리를 따라하는데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반문나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예, 반문나. 그런 거는 yes, no 답변을 하는 question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반문나로 끝나요. 자, 근데 what did you have? 뭐 묻노? 뭐 먹었노? 그래서 what or how, WH question은 no로 끝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틀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밥 뭐 먹었나? 근데 좀 이상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억양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아니야 하는 경우 있어요. It's not 할 때 아니야. 부산 사람들은 아니다 해야 되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네.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요. 근데 네. 보통 이 경상도 액센트나 부산 액센트를 다른 지방 사람들이 따라하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다, 아니다.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럼 혹시 뭐 다른 것도 있나요? 부산에서는 야 니는 뭐 하노? 니란 단어를 그냥 친근하게 써요. 보통 친구들한테. 근데 서울은 아니야. 그때는 약간 화가 나거나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할 때 좀 화가 나고 좀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 야, 니 뭐 니가 지금 뭐라고? 네, 니는 그냥 너란 뜻이니까. 네. Let me know in the comments what you thought. If you'd like to see more videos like this, maybe about other dialects in Korea, we can make that happen if you'd like to see it. Have you heard this dialect before? Busan dialect, and where did you hear it? And what did you think about it? Also make sure to let me know in the comments. Again, thank you so much to Korean Ara for appearing in this video. I'll make sure to have her social media as well as her website in the video description. So check her out. Tell her that Billy sent you there. 그럼 다음에 또 봐를 부산말로 하면은 다음에 또 보제. 그럼 다음에 또 보제.